1970년대 일었던 중동 건설 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 시장 중 하나였던 나라죠.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이번 호에서는 난국이 처한 아랍의 부국, 리비아를 만나봅니다. 지중해에 면한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뤄진 리비아. 고대에는 마그레브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올리브, 포도, 밀, 보리 등 농산물을 로마에 공급하여 로마의 곡창지대로도 불렸는데요. 이는 오랜 세월 페니키아, 오스만 터키,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리비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하면서 1951년 12월 연방왕국으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정의 부패만연과 리비아 정부의 친서구적인 태도는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1969년 무아마르 알카다피 데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 그룹이 무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을 선포합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민혁명의 물결 아랍의 봄. 재시민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의 폭풍은 리비아에서도 불어닥쳤는데요. 이 여파로 2011년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사망하면서 그의 정권은 종식을 고하고 맙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가도 정부가 리비아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군벌들 간의 극심한 세력 다툼이 내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리비아의 전국 안정과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세력을 신장하고 있어 리비아 내전 사태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모두 이슬람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주민의 대부분은 순이파로, 개인 생활은 물론 정부 시체까지도 꾸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이슬람주의 정신과 공동체의 문화를 바탕으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리비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